나요. 자, 6단원 단어 어휘 파트 세 파트 중에서 아네 파트 중에서 어휘 파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words, vocabulary, 명사들 모아놨습니다. 명사 마찬가지 셀수 있으면 동그라미 하겠고요. 셀수 없으면 X 할 건데요. 근데 뭐 어떤 단어가 셀수 있나 없나는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셀수 있고 없고 표시는 우리말 뜻을 기준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셀수 있고 없고 기준이 뭐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란 얘기는 뭐 food 같은 경우에도 얘가 어떤 한 가지 음식을 얘기할 때는 셀 수가 없지만 다양한 음식의 종류를 얘기한다든지 뭐 fruit 같은 것도 그렇고요. 셀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말 뜻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제일 먼저 보이는 건 뭐가 보여요? beef가 보이죠. 자, 집합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beef가 있습니다. beef가 있으면 옆에 치킨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포크도 있겠죠. 이런 것들 뭐뭐 이외에도 뭐 램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모아서 얘들을 한꺼번에 묶는 단어는 뭐가 될수 있다? meat가 될수 있겠죠. 이 옆에 뭐 onion이라든지 아니면 뭐 lettuce라든지 이런 단어들은 뭐에 묶일 수 있겠다? vegetable에 속할 수 있겠죠. 이외에도 뭐 apple 이런 것도 있겠죠. 애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fruit에 묶일 거고요. 그 다음에 뭐또 크게 봤을 때 어떤 fish 같은 거, tuna 이런 것들, 참치 이런 것 들어가는 이런 음식 재료 중에서 beef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에요, X에요 이런 뜻일 때는 셀 수가 없겠죠. 그렇습니까? 예, meat가 셀수 없듯이. 자, 돼지고기란 비교 단어, 돼지고기 알려드렸습니다. 비교 단어, 돼지고기는 뭐다? 포크다. 자, 포크 같은 경우에는 발음을 주의해야 됩니다. 얘를 요렇게 쓰고 포크라고 발음하면 이건 음식 먹을 때 쓰는 도구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단어는 beginner입니다. beginner. 자, beginner는 어떤 단어랑 당연히 관련성이 있겠다. begin이라는 단어와 관계가 있겠죠. begin은 동사로서 시작하다니까. 우리가 동사에 er 붙이면 행위자가 되는 것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sing, singer 이런 것들. 또 아닌 경우도 조심해야 되죠. 쿡, 쿠커는 싱싱어, 댄스, 댄서랑 또좀 다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비기너는 초보자를 얘기한다. 오케이. 같은 말은 뭐가 있다? 노비스 같은 단어가 있겠습니다. 노비스의 뜻은 뭐다? 초보자, 초심자 이런 뜻이겠죠. 오케이. 여기서 이제 반대되는 말도 한번 살펴보면 반대되는 말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알아뒀으면 좋겠다 싶은 단어는 expert라는 단어가 있겠습니다. 뭐 이외에도 뭐 elite 이런 단어도 있을 수 있겠죠. expert의 뜻은 전문가라는 뜻이겠죠. beginner, expert, 뭐 specialist 뭐 이런 단어도 있을 수 있겠고요. 자, 당연히 셀수 있는 명사겠습니다. beginners, 초보자들. 뭐 English course for beginners 하면 초보자를 위한 영어 과정 이런 뜻이겠죠. English course, English grammar for beginner. 초보자를 위한 영어 문법 뭐 이런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comedy가 보이고 있습니다. comedy. 이런 뜻일 때는 또셀수 없겠네요. Okay, he 극입니다. he 극. 비교해서 he 곡. 은 우리말로 같은 말이 뭐고 연극 대본을 희곡이라 그러죠. 이건 뭐예요? 영어 단어 플레이죠. 플레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플레이. 아까 전에 집합관계 말씀드렸는데 플레이 안에 코미디도 있고 트레저디도 있는 겁니다. 플레이 안에 코미디라는 장르도 있고 트레저디라는 장르도 있죠. 뭐, the most famous tragedies of Shakespeare라는 것도 있죠. The most famous tragedies of Shakespeare 하면 뭐예요? 로미오 앤 줄리엣, 리어왕 뭐 이런 것도 있죠. 됐습니까? 4대 비극. 비극은 영어로 뭐다? tragedy.
반대되는 거 배꼽 잡고 깔깔깔깔 웃을 만한 이런 내용은 뭐다? 코미디, 코미디, 트레지디 전부 플레이 안에 속할 수 있다라는 얘기. 오케이. 행위자의 명사의 행위자는 comedian이겠죠. y를 i로 바꾼 다음에 an 써서 comedian 하면 희극인이 되겠습니다. comedian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요리책은 두 단어를 합쳤습니다. 요리책은 뭐다? 쿡북이죠. 쿡 하기 위한 북이다. 그게 어렵지 않고요. 셀 수 있는 명사 취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펠링 주의해야 될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후식은 뭐다? dessert다. 스펠링 주의하라고 했는데요. 어떤 단어가 있다? d-e-s-e-r-t가 있죠. 또 d-e-s-e-r-t 이 단어는 여기에 강세가 가느냐 아니면 여기에 강세가 가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집니다. 자, 여기에 강세가 가면 desert라고 읽고 뜻은 뭐가 된다? 사막이 됩니다. desert. 반면에 s 뒤에 있는 e에 강세를 줘서 dessert라고 읽으면 발음이 dessert가 되면 뭐하다? 버리다 라는 뜻이 됩니다. desert, dessert. 그리고 버리다 라는 뜻일 때 dessert 발음이 후식이란 뜻의 dessert하고 발음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don't desert the dessert 하면 후식 버리지 말아주세요 뭐 이런 뜻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반대말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디저트의 반대말은 뭐겠다? 에피타이저겠죠. 에피타이저. 에피타이저는 뭐 그 에피타이트란 단어가 있는데 식욕이란 뜻입니다. 식욕을 돋게 해주는 어떤 음식을 에피타이저라 그러고요. 에피타이저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메인 디쉬가 나오죠. 그 다음에 먹는 게 디저트다. 스펠링에 S가 두 개라는 거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뭐 얘도 뭐 셀 수 있는 뜻으로 주로 많이 등장합니다. 디저트 이렇게 쓸 수 있다. 오케이. 아까 메인 디쉬 할 때 소개했던 디쉬는 무슨 뜻도 있지만 접시란 뜻도 있지만 한 접시에 요리 1인분의 분량에 또는 뭐 접시 하나에 담겨 나오는 음식을 뭐라고 한다? dish라고 한다. 자, dish가 접시란 뜻일 때 같은 말은 plate 같은 단어가 있죠. 자, 우리 요리 도구 음식을 담는 여러 가지 뭐 어떤 물건의 어휘 잠깐 살펴보면 plate, dish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보다는 좀 더 속이 이렇게 깊숙한 거 비빔밥 같은 거 이런 거 해 먹을 때 쓰는 건 뭐라 그럽니까? 볼이라고 그러죠. 볼. 됐습니까? 얘는 뭐 우리말로는 사발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볼. 됐습니까? 오케이. 이외에도 뭐 fork, knife, spoon 이런 식기 관련된 어떤 어휘들도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dish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dish도 셀 수 있는 뜻으로 주로 사용될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리고 참 여기서 뭐 하나 하면 appetizer 먹고 메인 디시 먹고 디저트 먹는 거 이걸 풀 코스라고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은 전부 어디에 속하는 거다? meal 한 끼 식사에 한 끼 식사를 제대로 차려 먹으면 appetizer, 메인 디시, 디저트 이런 순서로 먹겠다. 물론 뭐 한 가지만 먹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휘들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셀 수 있는 의미의 단어. 점술관 뭐라고 한다? Fortune Teller 이겠습니다. Fortune Teller. 자, Fortune. Fortune이란 단어. Fortune이란 단어는 서로 뭐 상관이 크게 없어 보이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Fortune의 첫 번째 뜻은 운, 행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서 뭐 운을 알려주는 사람이란 뜻이겠죠. Fortune Teller. Fortune을 tell 해주는 사람. 운세가 어떻게 될 거라 말해주는 사람. 자, 그 다음에 이런 뜻도 있고 얘가 무슨 뜻도 있냐 하면 재산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fortune. 자, 그리고 fortune이 이런 뜻일 때 같은 말은 뭐예요? fortune이 1번 뜻일 때 같은 말은 luck이겠죠. luck.
됐습니까? Fortune teller. 점쟁이가 본문에 등장하는 모양이에요. 무슨 내용이길래 점쟁이가 나올까? 오케이. 육과 단어 클래스 카드 다 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손님은 뭐라고 한다? Guest라고 하고 반대말은 그렇죠. 호스트겠죠. 호스트, guest. 어떤 호스트는 뭐 주인이라 뜻도 있고 어떤 행사의 주최자 이런 뜻 갖고 있습니다. Guest, host. 오케이. 뭐 호스트는 동사로도 쓰입니다. 호스트가 동사로 쓰이면 무슨 뜻일까요? 오케이. 호스트가 동사로 쓰이면 행사를 열다 라는 뜻이겠죠. 행사를 주최하다. 얼마나 책을 안 열어봤으면 몇 페이지인지 찾는지도 그렇게 오래 걸리니. 여러분들 뒤에 보면은 교재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하나하나만 손가락 들고 이거 스터디북이라고 있습니다. 스터디북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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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달은 영어로 뭐다? Half moon 이겠죠. Half moon. 보름달은 full moon. Half moon, full moon. 여러분들 1학년 때 뭐 half moon, full moon 이런 거 들어가는 단원이 있었는데요. 그 단원은 뭐 어떤 내용이었더라? Half moon, full moon 이런 거 들어가는 거 단원 있었는데 1학년 때. 오케이. 그 다음에 셀 수 있고 꼭 게스트 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프문 풀문도 셀 수는 있는데 보통 뭐 지구에서 얘기할 때 달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보통 뭐 이런 거 붙여 쓰는 일은 잘 없습니다. The half moon, 더를 주로 붙여 쓰겠죠. The half moon이라든지 the full moon. half에서 발음해서 l이 소리 안 난다는 거 half moon이 아니고 half moon입니다. 절반이란 뜻을 갖고 있죠. half moon. 그 다음에 성공을 보고 영어로 뭐라고 한다? hit라고 하고 성공 이럴 때 셀 수 있는 뜻이겠죠. 물론 동사로서도 알고 있는 녀석이죠. 치다 때리다. 자, 그래서 이제 hit가 다양한 의미가 있으니까 다음 밑줄 친 hit 중에서 나머지 넷과 뜻이 다른 걸 골라라든지 본문에 밑줄 친 hit와 같은 뜻으로 쓰인 녀석을 골라라든지 이런 어휘 문제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겠죠. 치다 때리다 라는 뜻도 있고요. 뭐 빅 히트 하면 대성공 이런 뜻이겠죠. 히트 쳤다 할 때 그 히트고요. 그 다음에 정직은 영어로 뭐라고 한다? Honesty라고 한다. 주의사항은 H가 소리 안 나죠. 그래서 한 남자아이는 뭐라고 하는데 A boy라고 하고요. 여기에 형용사형 나오고 있죠. 정직한 Honest인데요. 정직한 남자아이 할 때는 뭐라고 해야 된다는 거 주의해야 된다. Unhonest boy 해야 되는 거. 여기에 어를 쓰든 언을 쓰든 쓰는 이유는 boy 때문에 사용하는데 여기에 모음 소리 나는 어떤 단어 h가 소리가 나지 않죠. 그쵸? 뭐 할까? 뭐 뜨거운 접시 그러면 여기에는 어를 쓰겠다, 언을 쓰겠다. 당연히 어를 쓰겠죠. H가 흐라는 자음 소리가 나니까. 하지만 얘는 똑같은 H인데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honest, 아 소리 나죠. honest boy. 그렇기 때문에 unhonest boy. H가 소리 안 난다는 거. honesty, honest. 오케이. Honesty 이거 나오면 이제 영어 속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하나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영어 Honesty와 관련된 영어 속담은 뭐가 있냐면 Honesty is the best policy 라는 이 속담이죠. 속담.
속담, 이디엄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디엄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최소한 두세 번은 만나게 될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일 것 같아요? Honesty is the best policy. 얘가 policy의 단어 뜻은 정책, 뭐 이런 뜻인데요. 단어 뜻하면 정직이 최고의 정책이다라는 얘기인데, 정직이 최고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속담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이 글과 어울리는 뭐 속담을 고르세요 하는 문제. 뭐 정직해서 뭔가 잘 됐다 이런 얘기면 그 정답은 honesty is the best policy. 이게 영어 속담이랑 어울리겠죠. 여러분들은 천재라서 눈으로 보고 다 익힙니다. 좋고요. 오케이. 정직한 사람의 반대말은 liar가 되겠죠. liar. 거짓말쟁이 liar. 정직한 사람, honest man, honest woman. 이런 것들이 이어져서 생각이 나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beef가 나왔는데요. beef든지, beef라든지, 뭐, apple, 이런 일이라든지, 아니면 onion, 뭐, lettuce, pork,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개념이죠.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개념이 바로 뭐다? ingredient죠. ingredient. 재료란 뜻입니다. ingredient. 쓸 수 있는 뜻이고요. ingredients라고 쓴단 말이고요. 어떤 요리와 관련된 그런 거 할 때 오늘 스파게티 만들어 먹을 건데요. necessary ingredients are 이렇게 말을 하겠죠. necessary ingredients are 뭐 누드, 뭐 토마토, 어니언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겠죠. necessary ingredient 한 뭐예요? 필수 재료라는 뜻이겠죠. necessary ingredient. 필수 재료, 꼭 있어야 할 재료, necessary ingredient. select optional ingredient 이런 말도 있겠죠. optional ingredient 또는 selective ingredient 한 뭐예요? optional ingredient. selective ingredient 하면 선택적인 재료겠죠. 있으면 좋고 없어도 만들 수도 있는 걸 optional ingredient. 없으면 못 만드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 necessary ingredient 라고 하겠죠. 됐습니까? ingredient 재료. 물론 뭐 요리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뭐 여러가지 뭐 어떤 뭐 강철을 만들기 위한 ingredient는 뭐냐? 됐습니까? 뭐 스틸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이언과 뭐 옥시즌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ingredient 재료고요. ingredients 쓰고요. 그 다음에는 왕이 지배하는 나라는 뭐라고 한다? kingdom 이라고 하겠죠. kingdom 왕국 이라고 하겠고요. kingdom 뭐 kingdom 이런 거 단어는 뭐 영화 제목에도 많이 나오죠. 오케이. 그래서 킹덤에 누가 누구다, 킹덤의 룰러가 곧 뭐가 된다? 킹이 되겠죠. 그 다음에 meat, 셀 수 없는 뜻으로 주로 사용되는 meat. 지금 동그라미 X 표시가 뭔지는 알죠? 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구분하고 있습니다. 명사니까. meat 안에 아까 나왔던 뭐도 포함되고 beef도 포함되고 꿀꿀꿀꿀 pork도 포함되고 꽃게요 치킨도 포함되고 램도 포함되고 뭐 많겠죠. 됐습니까? 여기에 뭐 튜나 이런 거는 못 들어가겠죠? 튜나는 여기 왜 못 들어가요? 참치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meat 만나봤고요. 그 채식주의자를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채식주의자. vegetarian이라고 그러죠. vegetarian. 됐습니까? vegetarian. 자, 그 다음에 신하, 관리, 공무원이란 뜻의 official이 보이고 있죠. official. 자, official은 얘는 명사로도 사용됩니다. 명사로서는, 아니 명사란다 지금. 지금 명사고요. 형용사로도 사용되고요. 형용사의 뜻은 뭐냐? 그렇죠. 공식적인, 공인된 이런 뜻도 있습니다. 뭐 월드컵 오피셜 볼 이렇게 얘기하면 월드컵 공인구라고 얘기하죠. 됐습니까?
자, 오피셜은 일단 오피스와 관계가 있어 보이죠. 사무실이란 뜻의 오피스와 파생되어 있는 단어다. 오피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오피서도 있고 그 다음에 오피셜도 있겠죠. 사무원 오피서 그 다음에 공무원 오피셜. 그 다음에 킹덤에는 뭐 킹덤에는 오피셜도 있겠지만 뭐 하인 이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하인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도 이미 만나본 적 있는데 그 뭐였더라? 하인 Servant였죠. Servant.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맨날 파티를 파티로만 이제 알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파티는 파티란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다? 정당, 국민의힘 파티, 뭐 더민주 파티, 뭐 정의 파티 이렇게 얘기하겠죠. 뭐 정의당, 뭐 더민주당, 국민의힘당 할 때 파티 됐습니까? 네? 정의당이 뭐냐고? 뭐래니? 정 반대되는 성향을 갖고 있는데요. 자, 정치적 이거 이제 파티라고 하면 우리가 하도 사람들이 뭐 우후 하고 노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정당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해주기 위해서 여기에 그냥 파티라고 안 하고 뭐를 붙여서 주로 표현하느냐 하면 political이란 단어를 붙이면 이게 확실히 정당이란 뜻으로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겠죠. political이 무슨 뜻이길래? 정치적인 이란 뜻이니까 정치적인 파티는 아니겠죠. 정치적인 정당. 그래서 그냥 뭐 정당이란 뜻으로 파티를 쓸 때는 그냥 파티라고 주로 안 쓰고요. political party 이렇게 사용합니다. 됐습니까? 정치인은 뭐였더라? politician이었습니다. 됐습니까? 마술하는 사람은 뭐였더라? magician, politician. 시안 붙어서 사람 만드는 경우 있죠. 정치적인 political. 정치학은 politics겠죠. politics. 정치학 politics. 정치적인 political. political party. 정당. 오케이, parties 하고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최소한 두 개 이상의 파티가 있어야지 자유민주주의가 성립이 되겠죠. 뭐 공산주의나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오직 한 개의 파티만을 인정하죠. 자, 폴리시 나오네요. 오케이. 아, 정책. 그래서 honesty is the best policy 했었습니다. policies 라고 할 수 있겠죠. 정책들. 아까 political, policy 뭐 스펠링 비슷한 부분들이 있죠. 뭐 정치와 관련된 어떤 단어들. policy. 복수형 만들 때는 Y를 I로 고친 다음에 ES, policies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리랑 관계된 게 또 계속 나오네요. 그래서 냄비나 솥은 pot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발은 bowl이었고요. B-O-W-L. 접시는 plate, dish였고요. 솥은 pot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팟은 뭐 화분이란 뜻도 있습니다. 파츠 얼마든지 쓸 수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학자는 뭐다? 스콜라르. 스콜라르즈 얼마든지 쓸 수 있겠죠. 여기까지 보니까 어떤 단어가 생각나죠? 그렇죠. 됐습니까? 스쿨 스콜라르.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스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scholar. 오케이. 그 다음에 해산물은 뭐다? seafood. 됐습니까? 뭐, seafood에 들어가는 건 뭐, fish도 있겠지만, fish 이런 것도 들어가겠지만, 뭐, crab 이런 것도 있겠죠. crab이라든지 또, 쉼프라든지 아니면 또 뭐 씨위드 이런 것들도 다 어디에 포함되겠다?
seafood에 들어가겠죠. seaweed가 뭘 것 같아요? 그렇죠. weed가 풀이란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okay, 다양한 fish들과 crab, 뭐, 게라든지, shrimp, 새우라든지, seaweed, 해초. 해초에는 뭐, black paper 이런 것도 있죠. 그렇죠. black paper라고 부릅니다. seafood. 뭐 음식과 관련된 단어도 꾸준히 보이고 있고요. 헤이, 여기 나오네요, 어차피. 됐습니까? 아까 전에 하려고 했던 단어. 그래서 하인은 뭐라고 한다? servant. 됐습니까? servant. 그래서 이제 선생님 아까 전에 신하란 뜻으로 official 나왔는데 servant도 신하란 뜻을 갖고 있네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servant는 좀 더 주종관계, 옛날에는 계급사회였기 때문에 마스터 밑에, 마스터, servant의 반대말은 마스터입니다. 마스터와 servant의 관계인 거고요. official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뭐 종이나 이런 느낌보다는 좀 더 이제 그 높은 계급이라고 얘기할까요? 어쨌든 묶여있는 관계는 아닌 거. 이런 관계가 official이겠다. master, servant. 당연히 셀 수 있는 단어일 거고요. servant, 복수요. 그 다음에 탁구는 영어로 뭐라 그런다? table tennis. 탁구 치다. 그쵸. 더를 붙이지 않겠죠. play table tennis. 이렇게 표현하겠죠. 뭐 같은 말은 뭐가 있다? 핑퐁. 이라고도 합니다. table tennis, 핑퐁. 오. 테이블 테니스, 핑퐁. 탁자 위에서 치는 테니스, 탁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바다 거북이가 보이네요. 바다 거북이는 turtle, 육지 거북이는 tortoise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육지 거북이하고 바다 거북이는 단어가 달라요. turtle은 바다에 사는 친구고요. tortoise는 육지에 사는 친구들입니다. 어쨌든 turtle이든 snake든 아니면 또 lizard든, 그렇죠, 전부 어디에 속한다? reptile에 속하는 거죠. 그럼 reptile은 뭐겠다? 파충류겠죠. 이런 거 우리 동원이 관심 많죠. turtle, snake, lizard, reptile에 속한다. 오케이, 그러면 frog는 어디에 속할까요? frog. frog도 reptile인가요? 아니죠. amphibian이죠, 얘는. amphibian은 그럼 우리말로 뭘까요? 양서류겠죠. 양서류의 양자는 무슨 양자예요? 양손 할 때 양자죠. 저 서 할 때 서자는 무슨 서자일까요? 서식한다 할 때 서자겠죠. 그래서 육지와 땅의 양쪽에서 살 수 있는 종류란 뜻으로 양서류라고 합니다. amphibian, frog. 뭐 이런 상식도 알아두면 나중에 고등부가 되면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단어들이 이제 무지막지하게 나올 거거든요. 됐습니까? 자, 또 나옵니다. 채소는 vegetable. 우리가 뭐 식재료 중에 meat 셀 수 없었고, 그 다음에 fish는 셀 수 있는데 단수 취급했고 뭐 이런데요. 아니 참, 셀 수 있는데 모습이 마치 단수처럼 보이고지 참. 단수 취급하는 게 아니고. vegetable은 셀 수 있죠. all vegetable, vegetables. 뭐 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 영어 단어로 한번 쭉 한번 해볼까? 알고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vegetable에 속할 수 있는 건? 그렇죠. carrot 이런 거 속하겠죠. 그렇죠. 또 onion 이런 거 속하겠죠. pepper 속하겠죠. pickle. pickle은 얘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cucumber, potato 이런 것들이 vegetable에 들어가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cucumber 하면 뭐가 생각나죠? 그쵸? 뭐가 생각나요? 큐컴버 하면?
아이씨 누가 그거 얘기해? As cool as a cucumber 이건 아셔야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명사들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시 어찌십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시면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어찌시면 이렇게 쓰겠습니다. 둘 다 어시라서 됐습니까? 아까는 동그라미 X 했고요. 던지입니다 이번엔. 됐습니까? 어떤 시면 중학생답게 할까? 중학생답게 할게요. 형부로 할게요. 형부. 오케이. 그래서 제일 먼저 보이는 건 난 거기 과거 시제에 혼자 갔었다. I went there alone 이겠죠. I went there alone. 그래서 형이야 부야? 그렇죠. 부사죠. 부사의 주된 형태는 보통 끝에 ly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그렇게 하지 않죠. 됐습니까? alone은 부사이다. 어찌 거기 갔다? 혼자 거기 갔다. 그리고 는 하고 뭐 쓸 것 같아요? 그렇죠. by oneself 쓰겠죠. 만약에 주어가 I였으면 I went there by myself 이렇게 표현하겠죠. 주어가 he면 he went there by himself 이렇게 하겠죠. alone by oneself 이거 제기대명사의 제기적 용법, 강조적 용법, 그리고 수거 세 가지 용법 할 때 했었죠. 오케이, 남의 도움 없이는 뭐였더라? without others help는 뭐였더라? for oneself였죠. 그쵸? 기억나시죠? automatically는 뭐였더라? automatically 뭐 우리말로는 저절로 이런 뜻이죠. of itself였죠. 그쵸? 당연히 다 까먹었죠. 여러분들이 천재가 아닌 이상 기억하고 있진 않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잊을 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쵸? 그래야지 이제 고등부 올라가서 단단하게 굳어져 있겠죠. 됐습니까? alone 뭐 옛날에 뭐 뭐야 크리스마스만 되면 맨날 TV에 하는 영화가 있어. 우리말 영화 제목은 뭐지? 나 홀로 집에 줘. 그렇죠? 그 영어 제목이 뭐게? Home Alone 이겠죠. Home Alone 됐습니까? 집에 나 혼자 이 뜻이죠. Where에 대한 대답과 How에 영화 제목이 뭐 Where에 대한 대답과 How에 대한 대답으로 만들어왔습니다. Where, Home, How, Alon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 1학년 때 만나봤던 단어네요. 됐습니까? Okay, the palace was very beautiful with many colorful buildings. 이런 문장을 옛날에 만나본 적이 있네요. 지금 중1들 수업하고 있는데 중1에도 이 단어가 나와서 생각이 납니다. 그 궁전은 매우 아름다웠었다. 많은 화려한 건물들과 함께 뭐 이런 거 한 적이 있었죠. 그쵸? 태국에 그쵸? 요리 여행 가가지고 화려한 colorful. 자, colorful와 color의 관계는 뭐 여기다가 뭘 쓴 여기다가 beautiful을 썼다. 그럼 여기다가 뭐 써야 되지? beauty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명사 형용사 관계죠. 명사에 ful 붙어서 반대말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럼 colorful의 반대말은 뭘까요? 컬러풀의 반대말은 컬러리스겠죠? 그러면 H로 시작하는 도움이란 뜻의 단어가 있죠? 뭐예요? 헬프죠? 그렇죠? 그러면 도움이 되는은 뭘까요? helpful겠죠.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얘 반대말이 뭐가 아니니까 조심해야 돼요. 얘 반대말은 뭐가 아니고 helpless가 아니고. 자, helpful의 우리말 반대 뜻은 뭐예요? helpful이 도움이 되더니니까 쓸모없는이겠죠. 그러면 helpless는 쓸모없는이란 뜻이 아니란 말이야. 응? 그럼 helpless의 뜻은 뭐냐?
절망적인 이란 뜻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helpful의 반대말은 방금 도원이가 얘기했던 useless다. s를 z라고 발음하면 안 돼요. 이 단어 use, 이 단어는 use라고 읽으면 동사가 되는 녀석이고요. use라고 읽으면 명사가 되는 친구입니다. use, use 발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지금 우리가 명사에 ful 붙이면 형용사 되는 경우가 되는 단어들이 있다면 명사에 y 붙여가지고 형용사 되는 경우도 있죠. cloud, cloudy 이런 거 여러분 초등 때부터 했던 거. 그건 cloud, cloudy는 명사에 y를 붙여서 fog, 안개, foggy, 안개 낀 sun, 태양, sunny, 화창한 이런 것들은 명사에 y를 붙여서 형용사 만드는 경우고요. 그 외에도 ful 붙여서 형용사 만드는 경우도 있죠. 대표적인 게 beauty, beautiful, help, helpful, use, useful. use의 형용사형은 useful이겠죠. 반대말은 useless고요. 쓸모없는 useless, useful, 쓸모있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colorful은 당연히 형용사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실망을 시킨 거야? 실망을 당한 거야? 실망을 당한 거죠. 그래서 얘는 요 앞에 뭐 하나 놓고 얘 읽고 나서 여기에 뒤에 뭐 붙여서 하나 이렇게 해갖고 세 단어를 읽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읽어주세요. Be pointed at 됐습니까? 오케이. 뭐 할 때 만나봤더라? by를 쓰지 않는 수동태. Be disappointed at 뭐뭐에 실망하다. 자, 그러면 당연히 disappoint의 뜻은 아시죠? disappoint의 뜻은 뭐다? 실망시키다겠죠. disappointing은 실망스러운이겠죠. disappointing DC를 먹고 I was disappointed at the meal 하면 되겠죠. I was disappointed at the dish 하면 되겠죠. 나는 그 음식에 그 요리에 실망했어. I was disappointed at the dish. The dish was very disappointing. ing형 형용사는 어떤 감정이 들게 만드는 거라 했고 ed형은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거라고 마르고 닳도록 얘기했죠. 됐습니까? 그러면 반대말은 s로 시작하면 되겠죠. 이 반대말도 몰라요. satisfied 의 뜻이 뭐길래 satisfied 만족한. 그럼 얘도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죠. be satisfied with 뭐뭐에 만족하다. be disappointed at be satisfied with 이런 건 누가 기억한다? 입이 기억한다. be disappointed at be disappointed at be disappointed at satisfied with 됐습니까? 오케이. 튀겨진이 나오죠. 튀겨진 fried fried chicken 할 때 아시죠? 닭튀김. 그러면 fried가 한 거야 당한 거야? 한 거야 당한 거야? 당한 거죠. 그러면 fry의 뜻은 튀기다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frying pan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얘는 1번이야, 2번이야? 그렇죠. 2번이죠. 됐습니까? 튀기는 것을 위한 팬을 frying pan이라죠. frying pan이라고 얘기하나. frying pan. 튀기다 fry. 튀기는 중인 튀기는 것 frying. frying pan. fried. fry는 튀기다고요. frying은 튀기는 중인 또는 튀기는 것이라는 뜻이고요. fried는 fry를 당한 튀겨진 이란 뜻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당연히 형용사일 거고요. disappointed도 형용사죠. 뭐 뭐겠습니까? 형형 부형형이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파생어를 많이 알아둬야 될 단어가 나왔습니다. 파생어를 많이 알아둬야 돼. 됐습니까? 자, 만약에 imaginary character 하면 뭐예요? imaginary character 하면 가상의 등장인물이겠죠. 실존하지 않는 등장인물. imaginary character. 뭐 하지 않으면 뭐 보통 뭐 픽션에 나오는 캐릭터가 이매지너리야? 넌픽션에 나오는 캐릭터가 이매지너리야? 픽션에 나오는 캐릭터가 이매지너리야? 아니면 넌픽션에 나오는 캐릭터가 이매지너리야? 픽션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뭐다? 이매지너리다. 됐습니까? 그럼 픽션은 무슨 뜻이겠어? 픽션. 꾸며낸 이야기를 뭐라고 한다? 픽션. 야, 그거 다 픽션이야, 픽션. 그거 다 꾸며낸 거야, 지낸 거야. 그러면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은 어디에 속해? 다큐멘터리는 논픽션이라고요. 뭔 설명하는지 이해합니까? Are you following me? You know what I'm saying? 오케이. 됐습니까? 그래서 imaginary는 real world에 존재하죠. real world에 존재하는 걸 보고 imaginary라고 합니까? 아니죠. 됐습니까? 상상 속에만 있는 뭐 imaginary animal 하면 뭐가 떠올라요? imaginary animal 하면 드래곤이라든지 유니콘 이런 것들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imaginary란 자 이제 파생어를 할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밑밥 까는 거야. imaginary의 뜻은 뭐다?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이란 뜻입니다. 당연히 형용사 할 거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어떤 단어가 존재하냐? imaginative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파생어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파생어. imaginative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imaginative. creative가 뭐예요? 상상, imaginative의 뜻은 상상력이 풍부한 이란 뜻이겠죠. creative가 뭐예요? creative가. 창의적인 사람을 creative한 사람이라고 하죠. imaginative는. 자, 그래서 imaginative는 어떤 사람의 특징을 나타내는 형용사다. 그러니까 드래곤 같은 애들은 imaginary animal이야, imaginative animal이야를 헷갈린단 말이야, 니들이. 야, 용이 뭐 상상력 풍부한 동물이냐? 가상의 동물이냐? 당연한 질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어 원어민이 아니니까 imaginary animal이 맞는지 imaginative animal이 맞는지 헷갈린다고요. He is very imaginative. 이건 말이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할 때는 creative, imaginative 이런 것들 말이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동사 파생어는 뭐예요? 동사. Imagine이겠죠. Imagine there no heaven. 뭐 이런 노래가 있지. Imagine의 뜻은 상상하다겠죠 뭐. 그럼 명사형은 뭘까요? 그거는 왠지 사람일 것 같은데. 이매진 가지고 사람까지 만들 정도의 어떤 직업적인 단어는 아닌 것 같으니까 요런 명사형이 있죠. 뭐겠어? imagination의 뜻은 뭐겠다? 상상, 상상력이란 뜻이겠죠. imagination. 어, man of great imagination. 한 뭔 뜻이야? A man of great imagination. 엄청난 상상력을 가진 사람이라 뜻이겠죠. 그럼 a man of great imagination은 very imaginary man이야. Very imaginative man이야. 그렇죠. 됐습니까? Greatly imaginative man이 a man of great imagination이겠죠. 됐습니까? 보세요. 자, 이렇게 지난 거하고 다 연결이 되고 있죠. 됐습니까? 영어를 그냥 눈앞에 보이는 단어만 달달달달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못 따라가요.
고등학교 때 알아야 할 단어하고 중학교 때 알아야 될 단어는 최소한 네다섯 배 정도는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 지금 단어 공부하는 그 정도로 해가지고는 마음을 좀 각오를 좀 달리하고 내가 이제 중학교 3학년이 곧 되고 이제 고등학생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 학교에서 나 구민중학교에서 시험 치면 맨날 뭐 90점 이상 나왔어. 어 그래 그래 잘했어. 근데 왜 고등학교 가서 친 시험이 왜 60점이냐 이런 소리 안 들으려면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녀석의 반대말은 outdoor겠죠. indoor, outdoor. 오케이. 뜻을 딱 봤더니 당연히 오케이. table tennis is an indoor sport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아니에요? table tennis is an indoor sport. 뭐라고 얘기한 거야? 탁구는 실내 운동이다. Soccer is an outdoor sport. 이렇게 하겠죠. 자, 여기 indoor, outdoor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설명을 하나 기억하셔야 되느냐. 형용사가 하는 일이 몇 가지? 아, 그래? 어느 선생님한테 배웠니? 두 가지. 예? 첫 번째 사용법 뭐? 어떤 것 만들기. 두 번째 사용법 뭐? 비형식 비동사 이외에 감각동사가 오거나 또는 get, grow 이런 거 오거나 또는 비동사 뒤에 어떤 신어서 동사 덩어리 만들거나 명사를 꾸며주죠. 근데 선생님이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 indoor, outdoor는 형용사인데도 불구하고 이 일밖에 못하는 애야. 뭔 소린지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틀린 영어를 사용할 거야. 어떻게 쓰면 안 된다? Soccer is outdoor 하면 안 된다고요. 내가 방금 전에 Soccer is an outdoor sport 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Table tennis is an indoor sport 라고 표현했죠. 분명히 Table tennis is indoor. 난 이렇게 얘기한 적 없어. 자, indoor, outdoor는 형용사인데도 불구하고 뭐만 할 수 있다?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로만 쓸 수 있다. 자, 정반대되는 성격의 애도 있습니다. 정반대되는 성격의 애는 무슨 일만 하겠다? 나는 명사 꾸며주는 건 안 하고 동사만 될 거야. 그 대표적인 녀석이 바로 누구냐? 뭐다? Alive. Alive의 뜻은 살아있는. 자, 선생님이 지금 틀린 표현 할 거야. Alive fish 이런 거 안 된다고. 어, 살아있는 물고기. 살아있는 alive 물고기 fish. 어, 살아있는 물고기 alive fish 안 된다니까. The fish is alive 이거밖에 못 한다고요. 알겠습니까? 자, 이걸 이제 뭐 고등학교 때 정식으로 배우게 될 건데 중학교 중3 때 뭐 어떤 선생님이 미리 좀 준비해 줘. 학교 선생님 나는 다 얘기해 줘. 여러분들 어차피 외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기 때문에 최소 8번 얘기하려면 미리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거 이제 조금 이제 학교 선생님들은 정식 문법 용어를 사용하니까 뭐라고 할 거냐? 인도어나 아웃도어는 뭐로만 사용된다? 얘는 한정적으로만 사용된다 이릅니다. 한정적으로만 사용되고 반면에 alive 같은 애들은 서술적으로만 사용되는 거. 한정적으로만 사용하는 형용사가 있고 서술적으로만 사용하는 형용사가 있다. 뭐 이런 설명을 하실 날이 올 거야.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아 나 이거 전에 들어본 적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을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자, 해피 같은 애들은 둘 다 합니다. Happy boy, he is happy. 다 되죠. 일반적인 형용사는 두 가지 일을 다 합니다. 근데 안 그런 녀석도 있다. 됐습니까? Indoor sport, outdoor sport. 뭐 마운틴 클라이밍 이런 것도 스포츠죠. Mountain climbing is an indoor sport. 웃기죠. 됐습니까? Climbing can be an indoor sport 일 수는 있죠. 그렇잖아. Climbing. 그렇죠? 됐습니까? Climbing은 indoor 일 수도 있고 outdoor 일 수도 있죠. 저쪽에 어디 가니까 소부츠 나왔던데? 실내 암벽 등반장 그러면서 못 봤어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국가 형용사형. 그래서 이탈리아의, 이탈리아어, 이탈리아인, 이탈리안이죠. 됐습니까? 이탈리, 이탈리안, 프랑스, 프렌치, 스페인, 스페니쉬, 저머니, 저먼, 더 네덜란드, 더치, 앞에서 했죠. 됐습니까? 코리아, 코리안, 재팬, 재패니즈.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주로 mainly 됐습니까? He is mainly here. 한 뭐야? He is mainly here. He is mainly here. 오케이. 그래서 얘는 당연히 뭐다? 부사겠죠. 오케이. 그럼 mainly가 있으면 뭐가 있겠어? mainly가 있으면 딱 생긴 거 봐도 main이 있죠. 그렇죠. 메인은 당연히 뭐겠다? 형용사겠다. 그러면 메인, 메인리는 카인드 같은 애야? 페스트 같은 애야? 카인드 같은 애란 말이죠. 일반적인 녀석이다. 어떤 메인, 어찌 메인리. 메인 디쉬. 메인 하면 주된, 중요한 이런 뜻이겠죠. 메인리, 주로. 주되게가 아니고요. 오케이. Okay, outdoor 아까 다 설명했고요. 얘는 두 가지 일 중에 한 가지 일만 할 수 있는 outdoor sport 이런 식으로만 쓰는 형용사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오케이. Okay, 그래서 정치적인 당파 political party 됐습니까? political 어차피 나오는군요. 자, political. 오케이. Okay, 파생어 하겠습니다. 오케이. Okay, 그래서 어떤 political party에서 나라는 이런 식으로 이끌고 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걸 보고 뭐라 그래?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policy라 그러죠. 그렇죠? policy가 뭔 뜻이길래? 정책이니까 나라는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국민연금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교육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다 뭐야? policy죠. 됐습니까? 그리고 정치학은 뭐라 그랬더라? 아까 말로만 했는데 정치학은 politics. 여러분들 politics를 언제 만나본 적 있냐면요, politics하고 누구하고 같이 만나면서 얘 뭐 조심해야 된다라고 만나본 적 있냐, 그때 politics도 만났고 그 다음에 physics도 만났어. physics는 이런 뜻이죠. 그때 얘들 이제 한꺼번에 같이 만나면서 뭐를 조심해야 된다 그랬었냐, 뭐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그레마타파에서 만나본 적이 있냐면 이거 뭐를 조심해야 된다 그랬을 것 같아요. 앞만 길어봤자 뭐다? 이시다. 됐습니까? S 붙었다고 복수 취급해서는 안 된다 라면서 만나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까먹었겠지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정치인은 뭐라고요? politician. 말하는 거 좋습니다. 틀려도 좋아요. politician. politician. 단어는 누가 익힌다? 입이 political. political party. politics. politician. 오케이. 우리나라 politician들 참 일 잘하죠? 너무 잘해갖고 선생님 요새 기분 좋아 죽겠어. 막 뉴스 보면 전부 막
행복한 뉴스만 나와. 대통령은 또 얼마나 잘하시는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친구 나왔으니까 뭐 이것도 할 거고 이것도 할 거고 뭐 그러겠죠? 그쵸? 그래서 최근에 recently 무슨 발음이 조금 뭐 정확하게 하려면 어렵습니다. recently 최근에 그러면 얘랑 같은 뜻을 여기다 쓰겠단 말이죠. recently 하고 같은 말은 뭐가 있고 lately 가 있고 또 these days 가 있고 또 nowadays 가 있었죠. recently, lately, these days, nowadays. 오케이, 영영풀이 recently의 영영풀이는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short time before the present moment 이 말이겠죠. present moment가 뭐지? moment는 뭐 순간, 때 이런 뜻이고 present moment는 그러면 선물 받는 때인가? 현재 이 순간을 present moment라고 그러겠죠. present가 현재의란 뜻도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short time before the present moment. 됐습니까? 짧은 시간 이전에 present moment로부터 recently, lately, these days, nowadays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렇다면 얘는 당연히 형용사다, 부사다? 당연히 부사겠죠. 왠지 물어보면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러면 recently 딱 생긴 거 보고 recent가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recent 있죠. 그러면 뜻은 recent information 한번 보겠어. recent information 최근 정보겠죠. 그렇죠. 최신 정보, 가까운 시간 이전에 알게 된 사실, recent information. 그러면 그 옆에 연습하면서 주의하라고 해야겠죠. late가 있어 없어? 있는데 이번 추석에 같이 안 모인다고요. 됐습니까? late 자기 혼자 어떤 늦은 어찌 늦게 다 하고요. lately는 late과 아무 관계가 없다. recently recently, I met him. 뭐 이렇게 많이 쓰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특별 메뉴 special menu 하겠죠? 자, 부사로서 특히 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뭐다? especially 였죠. 특별히, 특히, especially 특별한, special I like these dishes. 나 이 음식들 마음에 들어. Especially this. 특히 이거. 됐습니까? 이렇게 쓰이겠죠, especially는. 자, special하고 똑같은 뜻의 단어는 아니지만 요 앞에 5단원에서 얘랑 비슷한 뜻을 전달할 수도 있다라면서 U로 시작한 단어 하나 있었죠. 걔가 누구였더라? 유니크였죠. 똑같진 않지만 비슷할 수 있다. 유니크. 유일무이한. 하나밖에 없는. 그러면 스페셜의 반대말은 N으로 시작하는 애도 있고 U로 시작하는 애도 있고 그렇죠? C로 시작하는 애도 있네요. 그렇죠? 이 중에 뭐가 애들은 전부 다 N, U, C 애들 전부 다 우리말 뜻은 다 뭐야? 평범 아니겠죠.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이 중에 뭐 아무거나 하나 없나? 어? 그렇죠. normal 있죠. normal. 또 usual 있죠. usual. 그 다음 come on. 됐습니까?
common sense, 상식이죠. common sense, 상식. usual, normal, common. 그렇습니까? 평범한, 일상적인, 보통의. special, unique. 특별하고 유일무이한 거. 그렇습니까? 자, traditional 할 때는 어순주의 해야 된다는 얘기 하겠습니다. traditional, 당연히 형용사일 거고요. 자, 어순주의 한번 해볼까요? 전통 한국 음식. 전통 한국 음식 Traditional Korean food 오케이. 자 지금 하는 건 뭐 이제 문법책에 보면 막 뭐 되게 막 이상 뭐 막 머리 아프고 막 체할 것처럼 써 있습니다. 뭐 형용사가 여러 개가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뭐 수량, 성상, 수량을 나타내는 형용사 다음에 뭐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되고 뭐 이러는데 다 필요 없고요. 입이 익히세요. Traditional Korean food. 됐습니까? 한국 전통 음식은 Traditional Korean food라는 어순을 사용해야 된다. 됐습니까? 나? 화장실? 뭐 그렇겠지? 오케이. 명사형 파생어가 보입니다. 명사는 뭐다? tradition 아? 오케이. 자 traditional이나 tradition이나 전부 다 어원은 어디냐? 저 어원은 뭐로부터 온 거냐면 이거는 뭐 동사형은 아니고요. 전통하다가 아니니까 trade의 뜻은 어원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단어냐 하면 trade라는 단어로부터 시작했는데요. trade의 뜻은 물 뭐 이제 뭐 거래하다, 교역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거래하다, 교역하다라는 뜻에서 어쩌다가 얘가 전통이라는 이런 의미도 가지게 됐냐? 자, 전통이라는 건 이 사람이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가 또 그 밑에 또 주는 거죠. 그러니까 트레이드라는 행위가 주고받는 행위를 원래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트레이드로부터 왔습니다. 됐습니까? 실제 물건을 주고받는 건 아니고 어떤 뭐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고받는다라는 의미에서 traditional, tradition. 됐습니까? 이렇게 형용사 부사들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동사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A를 B라고 부른다. Call at B. 됐습니까? 뭐 잘 알고 있는 단어고요. 뭐 전화하다 라는 뜻도 있죠. 여기 뜻이 뭐뭐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본문에 뭐 5형식 뭐 여러분들 중1 2학기 블랙키 나오는 칩스캣 할 때 콜 AB 이거 처음 만나봤었습니다. 그때 또 나올 수도 있겠죠. 1학년 때 이미 한 거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요리하다 요리사는 쿡이고요. 뭐 요리사란 뜻일 때 비슷한 말은 셰프가 있죠. 요리사일 때 요리하다일 때 말고요. 알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발명하다 invent 발명 invention 발명가 OR 붙이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죠. Inventor, 발명가. 창의적인 Creative 말고 네? 내가 이걸로 연락을 했죠. 그랬구나. 내가 제대로 안 알려줬구나. 됐습니까? 형용사형 가르쳐줬습니다. 형용사형은 뭐다? Inventive. 됐습니까? 발명의 Inventive. 오케이. A에게 B를 제안하다. A에게 B를 제안하다. 하고 같은 말. Offer A, B
됐습니까? Offer AB. A에게 B를 제안하다. I offered him a new job. I offered him a new job. 이렇게 쓰이겠죠? 맞습니까? Okay. 얘는 일단 뭐가 된다? 사형식 된다고 방금 가르쳐 준 거고요. 그 다음에 I offered him to help me. I offered him to help me. 뭐하다? 제안하다. 나는 그에게 나를 좀 도와줄 것을 제안했다. give의 의미도 있고요. give의 의미도 있고 offer는 give의 의미도 있고 ask의 의미도 있다고 가르쳐 드린 거고요, 지금.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몇 종 세트였더라, 이거? 4종 세트였죠?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맞아, 맞아. 잠깐 딴 거 생각했어. 굿. 잘했어요. offer.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뜻이 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주문하다라는 뜻으로 우리 교재에 등장할 모양인데, 주문하다, order. 당신은 주문하기 위한 준비가 되었나요? Are you? 준비됐냐고. Are you ready to order? 하면 되겠죠. 그렇죠? Are you ready to order? 여러분들의 부정사 능력을 한번 볼까? 오케이. 명형부 해주세요. Are you ready to order? Are you ready to order? 일단 뭐라고? 명사다. Are you ready it? 너는 주문하는 것이 준비됐니? 하니까 명사적이다. 동의합니까? 동의 안 합니다. 동의 안 합니까? 동의 안 합니다. 동의는 안 하는데 그게 떠올리는 느낌과 생각이 들어요. 뭐 말해. 상관없어. 형용사적이다. 그래서 얘는 뭐다? 부사적이다. 니들 전부 다 내가 투부정사하면서 해석만 가지고 구분 못한다 그래서 ready 뜻이 뭔데? ready 뜻이 뭔데? 나는 어찌 어떤 상태라고? 아 참 상대방은 어찌 어떤 상태가 됐냐고 묻고 있어. 준비하기 위한 준비가 됐나? 아, 이거 뜻이 2번 뜻이, 아, 3번 뜻이네. 준비하기 위한. 이니까 형용사적이다. 아니라니까? 선생님, 준비하기 위한.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는 것은 명사적이었고, 뭐뭐 하기 위하여는 부사적이었고, 뭐뭐 하기 위하는 형용사였고, 뭐뭐 해서 부사적이었는데, 그러면 주문하기 위한 준비가 됐냐면, 뭐뭐 하기 위하니까 형용사적인 용법 아닙니까? 아니라니까? 주문할 집에 갈 시간 집에 갈 시간이다. 명형부 해주세요. 형용사적 용법이죠.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이라고? 집에 갈 시간 주문할 준비. 어? 해석 똑같은데? 얘가 형용사적 용법이면 그럼 당연히 집에 갈 시간 주문할 준비 형용사적 용법 아니고 너는 준비하는 것이 준비됐니? 아 너는 준비하는 것이 준비된 상태니? 명사 해석 가지고 내가 하지 말라 그랬죠. 해석은 절반만 도움받고요. 얘는 명사고요. 얘는 형용사네요. 그래서 너는 어찌 어떤 상태니? 너는 준비하기 위한 아니 뭐 주문하기 위한 준비가 되었니? 얘 부사적이라고요. 뭐 아직도 뭐 투부정사 용법을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까? 투부정사 용법은 이제 다 끝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무리 돼야 될 문법인데요 이제.
누누이 얘기합니다. 해석만 가지고 가지 말라고. 자, 오를 뜻이 많다 그랬죠. 주문하다란 뜻도 있고, 뭐하다. 오케이. 그래서 A에게 뭐뭐 하라고 명령하다. Order A B? A에게 어떤 행동을 하라고 명령하는데요. Order A, B겠어. Order A to B라 그럽니까? 제가 설명할 때. Order A to do. A에게 뭐뭐 하라는 것을 명령하다. Order A to do. 그럼 Order A to do니까 5-3의 A겠죠. 누구누구에게 뭐뭐 하라고 명령하다. I ordered him to do it. 그 다음에 얘는 명사적인 뜻도 있습니다. 명사적인 뜻은 당연히 주문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명사적인 뜻 중에 순서, 질서란 뜻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오로의 다양한 의미가 있으니까 문장 속에 들어갔을 때 오로가 이 다양한 의미 중에서 무슨 뜻이 될지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세 가지 정도 뜻은 알고 있어야지 추측이 되겠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대아파트에 선호 묻기가 나오나 봐요. 오케이. 그래서 더 좋아, 선호하다라는 말이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더 좋아하다. prefer. 됐습니까? 자, prefer의 영영풀이는 like 뭐뭐뭐 better, 뭐 more 이런 거겠죠. T 하나 없네. like 뭐뭐뭐 better 이 뜻인데요. 오케이. 그 팔 만지는 건 언제까지 선생님이 계속 봐줘야 돼? 자, 이걸 가지고 이제 prefer는 그냥 익히지 마시고요. prefer는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학습해 주셔야 되냐. 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걸 이용해서 B보다 A를 더 좋아한다 라는 표현을 할 때 뭐라 그러냐. A가 더 좋아. Like A better. B보다 이렇게 쓰죠. I like A better than B. A가 좋대? B가 좋대? 에이가 좋대죠. 이놈아. 난 에이가 더 좋다 해놓고 여기 어찌 비보다 이랬는데 비가 좋대? 응? 알겠습니까? 에이를 더 좋아한다. 비보다 이 뜻입니다. Like A better than B는. 근데 이걸 prefer를 썼을 때 어떻게 되냐? Prefer A to B 라고 표현합니다. Prefer A to B. I prefer A to B. 난 B보다 A가 더 좋아. I prefer chocolate better than mint. I prefer chocolate to mint. 난 초콜릿이 민트보다 좋다. 그러면 prefer는 대아파트에 이런 식으로 등장하겠죠. Which do you prefer? A or B?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Which do you prefer? A or B? 너 어느 게 더 좋아? A냐 아니면 B냐? 그래서 prefer 무슨 의문문? 선택 의문문에서 사용되겠죠. 됐습니까? Which food do you prefer? Spaghetti or pizza? 뭐 이러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prefer 파생어 할까? 파생어까지 안 해도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추천하다 recommend 됐습니까? Which book would you recommend? A or B 이러겠죠. 그렇죠? A와 B 중에서 어느 책을 너는 추천하겠니? Which book would you recommend A or B? 뭐라고요? 뭐라는지 잘 안 보이는데 Would you recommend라고 한 거 맞나요? Which book will you recommend A or B? Would you recommend? 됐습니까? Okay. 어느 책을 너는 추천하겠니? 됐습니까?
Do you have any place? Do you have any place to recommend? 한 뭐야? Do you have any place to recommend? 추천할 만한 장소 있나요? 이런 뜻이겠죠. 추천할 만한 데 있어요. Do you have any place to recommend? 맞습니까? Okay, 추천하다. Recommend. Recommend 같은 경우에는 명사형 쉬우니까 알아두세요. 명사형의 우리말 뜻은 추천이겠죠. 추천은 뭐겠다? 추천. Recommendation. 얘는 만나면 recommend만 알면 recommendation이 뭔지는 금방 아시겠죠. Recommend, recommendation. Recommend, recommendation. 그래서 recommend의 영영풀이는 뭐 choose something favorable 뭐 이런 뜻이겠죠? choose something favorable. 그럼 favorable의 뜻은 뭘 것 같아요? favorable. choose something favorable. recommend. favorable의 뜻은 좋아할 만한 이런 뜻이겠죠? 선호할 만한 favorable. 됐습니까? favorite은 뭐지? 가장 좋아하는 이죠. 좋아할 만한 favorabl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상징하다. symbolize.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런 문장 하면 되겠죠? 오케이. pigeons죠. pigeons. pigeon이 뭐죠? 비둘기죠? 그렇죠. pigeons 뭐하냐. pigeons symbolize 그렇죠. peace 하면 되겠죠. 이렇게 쓰인다. symbolize. pigeons symbolize peace. for dash leaf dash clovers four leaf clovers symbolize. Four leaf clovers symbolize fortune, luck. 맞습니까? Four leaf clovers가 뭔데? 네 클로버죠. Symbolize 어떻게 쓰는지 알겠습니까? Okay. 명사형 중에 일단 상징. 이란 상징이라는 명사도 있고요. 상징화하다 라는 명사형도 있는데요. 일단 상징이라는 명사형 정도는 알아둡시다. 상징은 뭐다? 상징 symbol. 됐습니까? 상징 symbol. 상징하다 symbolize.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 비주얼 이런 거 많이 쓰죠? 비주얼이 좋네. 말이잖아. 그럼 비주얼라이즈는 뭘까? 비주얼라이즈. 심볼라이즈가 상징하다가 됐어. 그럼 비주얼라이즈는 뭘까요? 비주얼라이즈는 뭘까요? 라는 뜻이겠죠. 그쵸? 자, 오늘 뭐 여러분들이 미대에 가서 정물화 그릴 때 이런 얘기 하겠어? 추상화 그릴 때 이런 말 하겠어? 추상화 그릴 때 교수님이 이런 거 시키겠죠. 자, 오늘은 평화를 한번 비주얼라이즈 해보겠습니다. 그쵸? 뭐 그런 수업이 있을 수 있겠죠? 그쵸? 오늘은 러브를 한번 비주얼라이즈 해보세요. 이런 게 뭐다? Visualize, Symbolize.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뭔가 얘는 무슨 명사? 보통 명사죠. 얘는 무슨 명사? 추상명사. 어떤 보통 명사의 추상명사의 개념을 담는 행위를 보고 뭐라 그런다? Symbolize라고 한다. Symbolize는 왜 합니까? 추상명사는 개념이 좀 더 어렵기 때문이죠.
뭘 보면 뭐가 떠오른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끼리 약속을 형성해 가는 것 이런 것이 symbolize라고 하는 행위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영어로 써 있는 게 고등학교 지문이야. 됐습니까? 그 해석해 보면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써 있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뭐뭐 해보다 시도하다는 선생님이 번호 매겼을 때 2번 뜻일 때죠. 그쵸? 이때 뒤에 목적으로서 동사가 오고 싶다면 어떤 형태로 와야 된다? 그렇죠. ing 형태로 와야 되겠죠. try의 1번 뜻은 무슨 뜻이고 노력하다, 애쓰다 라는 뜻이고 이 뜻일 때는 to do가 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마트 같은 데 갔을 때 이렇게 뭐 거기에 판촉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try this, try this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어디에서? 시식코너에서.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수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뭐뭐 한 입, 피자 한 입, a bite of pizza 하면 되겠죠. 빵 한 입, a bite of,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쓴다. 자 근데 여기에다가 a bite of history 이랬어. 그렇죠? 여기 a bite of 했으니까 자꾸 뭐가 올 것 같아? 음식이 올 것 같죠? 그쵸? 근데 a bite of history 이런 표현이 나오면 그건 뭔 얘기 하겠다? 어떤 역사에 역사상 일어났던 어떤 일 중에 짧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겠다 이런 뜻이겠죠. 됐습니까? 역사를 어떻게 한입해? 됐습니까? 이런 게 뭐다? 어떤 개념을 시각화하거나 물질인 것처럼 취급하는 표현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 bite of 뒤에 어떤 음식이 나오면 진짜 그거 한 입 먹는 거고 한 입만 하는 귀찮은 애들인 거고요. 됐습니까? a bite of 뒤에 어떤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어떤 뭔가 개념적인 것에 대한 짧은 정보를 지금부터 주겠다 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됐습니까? 종이 한 장. 어 피스 오브 페이퍼겠죠. 종이 응 하려고.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바이트는 여기 사용된 바이트는 일단 동사로서 물다란 뜻이고 3단면시는 바이트 빗 비튼이라는 거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동사가 아니고 당연히 뭐로 쓰였다? 명사 한입이란 뜻이죠. 물다란 뜻이 동사로서 물다란 뜻이니까 명사로서 쓰겠다 그러면 한입이라고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어가 붙은 걸로 봐서 bite로 복수형이 되겠죠. two bites of pizza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피자 두 입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많이 만나봤던 수거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개를 두려워한다. I am afraid of the dog 하면 되겠죠. Are you afraid of dogs? 너 개 무서워하니? Are you afraid of dogs? 그래서 이 뜻일 때 같은 말은 be ed형이라 해야 되겠죠.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거니까 be scared of, be afraid of. 그 다음에 어우 반갑다고 인사했어요. 했죠? Okay, be made of 무슨 변화? 물리적 변화의 예를 들어보세요. 얼음이 물되는 거, 물이 수증기 되는 거, 나무로, 이거 뭐로 만들었어? 나무로 만들었어요. 딱 봐도 알겠는 거. 이런 게 바로 뭐다? 물리적 변화. Be made of. 그럼 이거랑 비교해서 우리가 뭐 배웠더라? Be made from. 뒤에는 뭐? 화학적 변화의 예를 들어보세요. 포도로 와인 만드는 거, 우유로
치즈 만들고 버터 만들고 요거트 만드는 거. Cheese is made from milk. This desk is made of wood. 됐습니까? 이런 게 이거 다 be made of든 be made from이든 다 언제 만나봤어? by를 쓰지 않는 수동태할 때 만나봤죠. 됐습니까? Okay, by oneself 나오고 는 alone 쓰면 되겠죠. I went there alone. I went there by myself.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 cheese를 써서 cheese. 그렇죠? 그럼 준비됐죠? 치즈 안 만기려봤자 그거니까 얘 형태는 바뀌겠죠? 그래서 문장 완성해주세요. 그렇죠. Cheese comes from milk 하면 되겠죠. Cheese comes from milk.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come from 같은 말은 여러분들 이제 슬슬 학년이 올라가니까 come from 하고 같은 말은 originate from과 같은 표현이다. originate from, come from. 됐습니까? 뭐 이런 단어 몰라도 되죠. 맞습니다. 지금 몰라도 돼요. 그럼 언제 할 건데? Okay. dive into the river. 하겠죠? 그러면 dive into Korean history 한 뭐예요? 그렇죠. 뭔가 깊이 파고들어 본다란 뜻이겠죠. 이건 또. 됐습니까? Let's dive into Korean histor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게 진짜 dive into the river, dive into the water 이런 표현도 있지만 dive into the history of world 이렇게 하면 또 다른 표현이 되는 거. 이런 비유적 표현도 이제 슬슬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얘는 이렇게 익히지 마시고요. 요렇게 익히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뭐 그들은 살았었다. They lived.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in it harmony with nature. 오 잘하네요. They lived. They lived how? In harmony with nature. 어떻게 살았는데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in harmony with 됐습니까? They lived in harmony with We should live in harmony with neighbors. 이웃들과 조화롭게 싸우지 말고 잘 지내야 된다 그런 뜻이겠죠? 됐습니까? 뭐 neighbors 이러니까 또 초록색 창 떠올리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turned the clay in the shape of her. 이렇게 쓰겠죠. 오케이. 그래서 turn A in the shape of. I turned the clay in the shape of a beautiful woman. 한 뭔 뜻이에요? 나는 그 찰흙을 아름다운 여성의 모양으로 변화시켰다, 바꾸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공 모양으로 이런 표현 알아두면 되겠죠. 공 모양으로 in the shape of a ball. 됐습니까? in the shape of 어떤 물체. 됐습니까? in the shape of a human. 인간의 형상으로 in the shape of a tiger, in the shape of 어떤 것 하면 뭐의 형태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에 대한 덩어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in the shape of a ball, 공 모양으로 그래서 shape의 뜻은 그래서 뭐겠다? 형태, 모양 이란 뜻이니까 그래서 shape하고 같은 말은 뭐가 있다? form이죠. 또 from으로 보이는 사람은 없겠지 설마. 됐습니까? in the form of, in the shape of. 야, 폼 좀 잡지 마. 어?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폼 좀 그만 잡아라. 형태를 좀 그만 잡고 있으란 말이죠. 됐습니까? In the form of, in the shape of.
그 다음에 these shoes are these shoes are on sale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죠. 그쵸? 이 신발 할인 판매합니다. These shoes are on sale. 됐습니까? These shoes are on sale 한단 말은 동사로서 뭐 해준단 얘기야? 디스카운트 해준단 얘기죠. 됐습니까? 자, 얘랑 비교할 표현, 비교. 비교 표현은 for sale 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for sale. for sale은 무슨 뜻일까? 이거 for sale이지. Are you for sale? 그래서 for sale의 뜻은 판매용인, 판매하기 위한 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내가 가게에 차려갖고 뭐 팔고 있는데 자꾸 내 휴대폰을 자꾸 이렇게 막 보고 막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어. 그럼 내가 뭐라 그러면 될까? That's not for sale 이러면 되겠죠? 그럼 뭔 소리야? 알겠습니까? That's not for sale. 그거 파는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Okay. Is this on sale? 하면 뭔 뜻이야? 이거 깎아서 팔아주시나요? 이 뜻이겠죠, 이거. 됐습니까? On sale, for sale. 전달하는 의미가 다르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서서히 요 녀석이 보이는 거 보니까 서서히 여러분들 이제 접속 부사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게 될 거고요. 접속 부사는 이제 갈수록 중요도가 높아집니다. 접속사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접속사는 아니기 때문에 접속 부사라고 따로 부르는 애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접속 부사로서 제일 먼저 만나본 녀석은 그런데 however 만나본 적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 녀석도 접속 부사입니다. 그래서 반면에 on the other hand 됐습니까? 자, 접속 부사의 중요도는 갈수록 학년이 높아질수록 점점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학년이 높아지면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 다음 문장을 적당한 곳에 삽입하시오. 다음 문장을 지금 뭐 토막 내갖고 전체 긴 글이 있었는데 이걸 내 토막 내가지고 지금 뒤죽박죽 섞어놨습니다. 이거를 말이 되는 순서로 재배열하세요 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들이 바로 뭐다? 접속 부사들이다. 됐습니까? 자, however는 뭐 예를 들어서 엄청 추웠어요. However 한 다음에는 뭐 집에 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however의 뜻이 그런데 라는 뜻이니까. 엄청 추웠으면 당연히 할 만한 일이 아닌 게 however 뒤에 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걔는 그런 거고요. On the other hand는 뭔 소리 하는 거냐? 자, on the other hand는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옛날 옛적에 의 좋은 형제가 살았습니다. 알죠? 그 이야기. 됐습니까? 막 형은 동생이 걱정돼가지고 뭐 밤마다 몰래 형 몰래 뭐 나한테 뭐 도움받았다면 형이 부끄러워할까봐 동생이 자꾸 이제 형네 집에 뭐 갖다주죠. 그쵸? 그랬답니다. On the other hand 반면에 형은 동생이 너무 걱정돼가지고 맨날 밤마다 또 곡식을 갖다 날라줬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떨 때 쓰는 거냐? 여기 이랬어요. 아, 또 이것보다 좀 더 좋은 예. 자, 뭐 스네이크나 리저드나 뭐 아까 뭐였지? A turtle 이런 애들은 뭡니다. 랩타일입니다. On the other hand, frog 비슷하게 생겼다고 얘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frog는 amphibian이에요. 됐습니까? 뭐 스네이크하고 얘들이 이래요 막 얘기하다가 on the other hand 포유류는 어때요? 파충류의 특징은 알을 낳고 폐호흡을 하고 뭐 그 다음에 뭐 그 주변의 온도에 따라서 자신의 체온도 바뀝니다. on the other hand
효율은 이렇고 이렇고 이래요. 할 때 쓰는 게 바로 뭐다? On the other hand다. 됐습니까? 접속 부사라는 건 점점 중요해집니다. 됐습니까? 반면에는 반대되는 얘기할 때 하는 게 아니야. 뭔가에 대해서 설명해서 하고 나서 뭐 할 때 얘는 뭔가 A와 B를 뭐 하고 싶을 때 compare 하고 싶을 때 쓰는 겁니다. compare 뭐 하다? compare 뭐 하다겠어? 비교하다겠죠. 됐습니까? 얘는 이래요. 반면에 얘는 이렇답니다. however는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럴 줄 알았지? 아니거든. 할 때 쓰는 거. 됐습니까? 오늘 일기예보에 비가 온다 그래갖고 우산을 챙겨왔어요. 다음에 however가 어울려? on the other hand가 어울려? however, 비가 안 왔어요. 괜히 쓸데없이 들고 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비가 안 내렸어요. 알겠습니까? 이거 이제 말고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적 있는 뭐 간단하게 배운 애들 있어. 접속부사. 뭐 접속부사 뭐 어떤 거 이미 배웠냐? 마침내 at last, finally 이런 애들도 접속부사였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선생님이 뭐를 얘기한 적이 전에 있었냐? 얘하고 얘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beside는 뭐뭐 옆에라는 전치사였죠. 근데 besides의 뜻이 뭐라고 내가 소개시켜준 적이 있었냐 하면 게다가 란 뜻이라고 얘기해준 적이 있었고 besides도 접속 부사입니다. besides는 곧 만나게 될 거예요. 아, 만난 적 있나 이미? 자 이렇게 어휘들 소개하는 시간 가져봤고요. 자 어휘 두 번째 파트. 자 뭐 나오네요. 요리와 관련된 단어 나오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식욕을 돋게 해주는 음식 appetizer 됐습니까? appetizer는 요런 식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알고 어디가 스페인트니? 애피타이저는 식욕을 돋게 하기 위한 전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예 전체 홀 말고요. 앞전자에 음식체자. 아 왜 이래? 이건 니들 아닌데. 보자. 요 단어는 알아두세요. 얘는 뭐라고 읽고? appetite라고 읽고. appetite의 뜻은 뭐다? 식욕. 이런 뜻이다. appetite. 그래서 appetite에다가 뒤에 zer을 붙여서 appetize 하면 식욕을 돋게 하다가 되는 거고요. appetizer 하면 식욕을 돋게 하는 음식을 얘기하는 거다.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appetizer 먹고 나서 뭐 먹고 그 다음 뭐 먹고 메인 디시 먹고 메인 디시 먹고 나서 메인 디시 먹으면서 같이 뭐도 먹을 수 있고 사이드 디시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메인 디시랑 사이드 디시 먹고 나서 뭐 먹는다? 디저트 먹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피자 먹으면서 스파게티 이렇게 곁들여 먹는 아니다. 햄버거 먹으면서 뭐 먹는 게 이거야. 햄버거 먹으면서 뭐 먹는 거? 감자튀김 먹는 게 사이드 디시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한 끼의 미를 요 과정을 다 먹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 풀코스라고 얘기한다. 됐습니까? 보통 이렇게 잘 안 먹잖아. 엄마 아침 주세요.
저 배고파요. 아침 꼭 먹고 학교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에피타이저 먹고, 메인 디시 먹고, 사이드 디시 곁들어 먹고, 어, 다 먹었니? 디저트도 먹으렴. 안아줘. 됐습니까? 그냥 국에 밥 말아 먹고 가줘. 됐습니까? 아닌데요. 안 먹는데요. 자, 그 다음에 추가 주문을 보고 뭐라 그런다? 사이드 오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가 보이냐 하면 얘가 보이네. 오케이. 요거 뭐 뭐였더라 영어로. 뭐 봐야 됩니까? ingredient 였죠. 됐습니까? 자, 선생님이 앞에서 있죠. 그 집합이라는 형태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전부 다 어디에 ingredients라고 해야 되겠네. ingredients for cooking인데 그 중에 meat가 있고 seafood가 있고 vegetable 있고 fruit이 있고 이렇게 했죠. meat 중에 pork 있고 beef 있고 chicken 있고 lamb 있고 뭐. 그 다음에 seafood에는 shrimp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얼굴 squid 그렇죠. 그 다음에 조개 clam 게 crab 물론 fish 같은 것들 전부 seaweed 아까 얘기했죠. black paper 같은 이런 걸 포함한 seaweed 이런 것들이 seafood고요. 예. 쉘은 엄밀하게 얘기했을 땐 조개 껍질을 쉘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우리가 쉘을 먹진 않잖아. 안에 있는 살을 먹죠. 그걸 클램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오이, 큐컴버, 캐럿, 어니언, 뭐 포테이토 뭐 여러 가지 있었고요. 뭐 프루트는 뭐 알죠. 됐습니까? 뭐 스트로베리 뭐 이런 것들. 됐습니까? 오케이. 뭐 포크는 F 들어가면 도구라는 거. F-O-R-K는 삼지창을 F-O-R-K, fork고요. 그래서 발음을 조심하라고 했어. 삼지창 주세요는 fork고요. 돼지고기 주세요는 pork죠. 됐습니까? fork, pork. 됐습니까? 오케이. 그녀의 딸은 모든 개를 다 두려워한다. 시제 현재죠. 그녀의 딸이 두려워합니다. Her daughter is afraid of what? Every dog. Every book books money. 밖에 안 된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Every book 밖에 안 되는 건 우리가 어를 쓰는 세 가지 이유에도 드러나죠. 어를 쓰는 세 가지 이유. 어, 원 대신 왔다. 두 번째. 어, 뭐 그냥 딴 거 갖다 놓고 없어. 처음 얘기해서 썼다. 처음 얘기하는데 하필 한 개라 썼다. 그 다음에 뭐 대신 쓰인 어? every 대신 쓰인 어가 있었죠. 됐습니까? 그럼 이 내가 every book books money라고 묻는 질문은 사실 어떤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이냐? a book books money라고 묻는 거하고 똑같은 질문입니다. a book밖에 안 되듯이 every book밖에 안 되고 뜻은 마치 뭐처럼 보인다? 복수처럼 보이지만 단수 취급하고 주어로 사용됐을 때 특히 주의하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우린 늘 칼질부터 하죠. 이렇게 뜻이 있으면 누가? 데이브가 어떻게 혼자서 무엇을 점심을 먹는 중이다. 진행형 시제겠죠. 데이브가 먹고 있는 중입니다. Dave is eating. Eating what? How? By himself alone. 됐습니까? Dave is eating lunch by himself. 혼자서 밥 먹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How is he eating lunch?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앞에 뭐를 안 쓴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죠 우리가. 그렇죠. 뭘 안 썼더라? play soccer 같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죠. 예.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물리적 변화, 화학적 변화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이 의자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표현되어 있는데요. 딱 봐도 플라스틱인지 알아 몰라? 딱 봐도 플라스틱인지 알아 몰라? 알죠. 그러니까 be made of야, be made from야. 그래서 이 의자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made of plastic. 됐습니까? 오케이. 오, 민준이 뭐 어떤 심경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학습 태도가 확실히 훨씬 옛날보다 더 좋아졌는데 이제 무조건 고등학교 가서도 시험을 잘 치겠다 뭐 이런 심정으로 바뀌었습니까? 그런 거 아니고요. 쌤이 불쌍해서.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두 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디스카운트 해주는 온 세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당근에 올릴 거니 for sale 됐습니까? 오케이. 당근에 올리는 건 for sale 하기로 결정하고 얼마나 on sale 해줄지를 고민하죠. 일단 이제 우리가 당근에 올리는 물건을 이렇게 내가 당근에 올리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쭉 있는데 아, 이 중에 어느 것을 for sale 할까 하죠. 아, 예, 알겠습니다. 오, 멋있습니다. 내가 지금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아, 예, 알겠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죠? Please be imaginative. Okay? You know what I'm saying? 됐습니까? 내가 당근을 올린다고 생각을 해봐. 애들 당근을 올린 거 알잖아, 그러면. 애들 중에. 있잖아, 그치? 그럼 걔들이 어떻게 하냐면 상상해봐. 그치? 제일 먼저 이 중에 어느 것을 풀 세일 할까 한 다음에 아 얘를 풀 세일 하기로 하자 한 다음에 하우나 머치하게 온 세일 할지를 디사이드 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내가 이 가방을 구입했다. I bought this backpack. 오케이. How? On sale. 할인할 때 라고 써있는데 뭐 할인해서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됐습니까? When? 무신데? 안 되는데요? 아, 예, 알겠습니다. 참, 우리 팝 퀴즈 안 푼 거 있다고 그랬지? 몇 쪽으로 가야 되냐면, 5단원 대화 파트지 쉽다. 아, 문법 파트지 쉽다. 자, 그래서 몇 쪽이냐 하면 18입니다. 너무 뻔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If it snows a lot the road will be slippery. 오케이. 그래서 slippery가 뭔 뜻일 것 같아? 예? 예, 이렇게 생긴 애가 있죠. 그럼 얘는 글씨겠죠. If it snows a lot, a lot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였더라? 그리고 얘의 뜻은 이 중에서 이 뜻이죠. Much money 할 때 much가 아니고 thank you very much 할 때 어찌 고맙다, 많이 고맙다. 만약 눈이 많이 내린다면 the roads will be slippery. 도로가 미끄러워질 것이다. 뭐 도로가 무조건 미끄러워지는 거죠? 어?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길로 가면 얘 쓴 거고 놓은 거고. 그렇죠. 여기에 들어갈 인풋은 뭐야? 눈이 많이 내리는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yes라는 조건이면 이 길 타고 가는 거고 no라는 조건이라면 그러면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런 표현은 같은 표현이 unless 이거랑 똑같은 말 해보세요. Unless 사용해서 Unless it snows a lot the roads will not be slippery 면 이쪽 길을 따라간 거죠. 이런 걸 보고 조건이라고 얘기한다. 됐습니까? Unless it snows a lot the roads will not be slippery. 만약 눈이 많이 내리지 않는다면 미끄럽지 않을 것이다. You will fail. 자, 그리고 이거 두 개 비교하면 얘는 부사절이 먼저 나왔습니다. 종속절이라고 부르고 조건의 부사절이라고 불리는 게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주절 시작하기 전에 쉼표하라 그랬고요. 얘는 지금 쉼표가 없고 접속사로 시작한 게 아니고 접속사가 중간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자, 그래서 가끔씩 보면 야, 이거 틀렸다. 이런 애들이 있어.
이게 어떻게 틀 맞습니까? You fail 해야죠.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하잖아. 이 지랄 하면 걔한테 딱밤 딱 때리고 뭐라 그러면 돼? If not, 그렇죠. 됐습니까? 그렇게 저처럼 저렴하게 설명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훌륭한 학교 선생님들한테 정식 용어를 배웠으니까 야 조건의 부사들은 여기 있잖아. 됐습니까? 여기에 will이 있으면 걔를 보고 뭐라 그래야지 라고 하시면 되겠죠. You will fail. 네가 뭐 할 것이다? 실패할 것이다. Unless you work hard. 네가 만약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다면. fail에 이 표시 해놨죠? 그러면 you will succeed if you work hard 하고 똑같은 얘기한 거죠. You will succeed if you work hard. You will fail unless you work hard if you don't work hard. 그 다음에 계속해서 팝퀴즈. 자, 저 선생님 보강 조금씩 더 해야 돼요. 지금 이 속도로는 도저히 안 돼. 됐습니까? 울지 말고 뚝! 뚝! 울지 마! 됐습니까? This, 예? 뭐 30분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주말에도 뭐 나와야지 뭐. 보아 못하면 This roller coaster is as scary as the gyro drop. 이 청룡열차라는 말을 요즘 많이 안 쓰죠. 롤러코스터는 gyro drop만큼 무시무시하다. gyro drop 뭔지 몰라요? 자, 둥그런 게 이렇게 있고 봉이 가운데 이렇게 써 있어요. 둥그런데 여기에 의자가 이렇게 방사형으로 있어. 거기 사람들이 타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타면 뭐 하겠어요? 이거 위로 올리겠지. 그 다음 뭐 할 것 같아? 이름이 gyro drop이잖아.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your joke is, 나 같으면 둘 중에 하나는 이거 써놨겠다. 그쵸? 그래서 이거 써놓은 버전 Your joke is not so funny as Jake's. 그래서 이거 선생님이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됐습니까? Your joke is not so funny as Jake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고 그게 바로 무슨 문법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관통하는 내용이다. 비교 문법의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전체적으로 다 적용되는 문법이라 했고 접속사 문법에 처음부터 끝까지 적용되는 문법은 뭐? 시제 일치라고 했었죠. 자, 그랬고요. 다시 6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자, 단어 파트 재밌었나요? 재밌겠어요, 쌤? 뭐 이런 분위기네요. 너 같으면 재밌겠나? 뭐 이런 분위기로. 네, 죄송합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무슨 단어 보고 내가 예측했다? prefer 보고 예측했습니다. prefer 나오면 너무 뻔해요. 대화 파트에 뭐 묻고 답하기, 선호 묻고 답하기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이미 선호 묻고 답하기의 주요 표현은 뭐 앞에서 단어 하면서 다 설명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아까 전에 우리가 단어 파트에서 뭐 만났어요? 단어 영어로 왜 이래 얘기해주세요. 그렇죠. recommend 만나봤죠. 그러니까 대화 파트에게 나오죠. 됐습니까? 자, 먼저 preference asking. prefer의 명사형은 이렇게 씁니다. preference. 됐습니까? 오케이. 이걸 선호라고도 하고요. 설정이라고도 합니다. preference. 뭐 여러분들 폰을 한번 재미로 폰 설정에 재미로 한번 그거 해봐. 어? 브라카노. 이스타에요. 아, 그럼 말고. 뭐 언어 설정을 뭐로 해봐. 언어 설정은 나 윈도우 언어 설정 이렇게 해놨는데. 윈도우 언어 설정 이렇게 해놨는데. 응. 폰 언어 설정 한 번씩 영어로 해봐. 재밌대니까. 영어 공부하기 좋아. 진짜야. 아, 이게 설정이란 뜻이구나, 이런 데니까. 뭐, preferences, 이렇게 딱 써있거든? preferences, 이렇게 써있으면, 아, 이게 설정이란 뜻이다. 뭐 이런다니까?
뭐 랭귀지 뭐 이렇게 써있으면 아 이게 언어 설정이구나 뭘 거 아니야. 그치 그치 맞지 맞지. 절대로 안 해요 선생님. 미쳤어요? 그런 짓 왜 해요? 자 무엇을 더 좋아하는지 물어볼 때 일단은 A와 B 둘 중에 뭘 더 좋아하니 라는 표현 읽어볼까요? Do you prefer A or B?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는 여러분들 which do you like better A or B 라면서 몇 학년 때 이미 만나봤다 1학년 때 이미 만나봤죠 which do you like better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할 때 prefer의 뜻이 뭐다 like 뭐뭐뭐 better 라는 영영풀이라고 했었습니다 I like it better I prefer it I prefer it like 그게 더 좋아. I is는 안 쓰겠다. I prefer that to this 이렇게 쓰겠죠. I prefer that. 난 저게 더 마음에 들어. I like that better than this. 오케이. 그 다음에 which do you prefer? Which 아니야 달까? 이게 선택 A or B 나오면 여러분들 중1 때 그래머 탑할 때 A or B 나오는 걸 보고 선택 의문문이라 했으니까 선택 의문문, 선택 의문사 which 나오겠죠. Which do you prefer A or B? 에? Which가 또 나온다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위치 1번하고 1번 위치하고 2번 위치하고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쵸? 위치 여기다가 위치 푸드, 위치 애니멀, 위치 무비 이런 거 넣을 수 있다 그랬어. 왜냐하면 위치가 그냥 의문 대명사로도 쓰이고 의문 형용사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마치 what처럼 됐습니까? What do you like? 이렇게 쓸 수 있고 What food do you like? 이렇게 쓸 수도 있듯이 Which도 똑같이 Which do you prefer pizza or spaghetti? Which food do you prefer pizza or spaghetti? 여기다가 명사를 얼마든지 넣을 수도 있다 대답하면 이렇게 참 물으면 대답은 I prefer pizza to spaghetti 됐습니까? 이렇게 난 분명히 여기에다가 비교 뭐뭐보다 할 때 than이 아니고 to를 쓴다고 알려줬죠 이미 됐습니까? I prefer pizza to spaghetti 라고 말하면 피자가 좋대 스파게티가 좋대? 잘 안 듣고 있어서 모르겠죠 그래서 do you like pizza better than spaghetti? 라고 물어볼 수도 있다 됐습니까? Do you like pizza better than spaghetti?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 요거는 이때 대답은 yes no가 사용된다는 건데 지금 뭐 빼 yes no라고 대답하는 건 요거 빼고야 요 질문일 때 yes no로 대답하면 이상한 거 되는 거 알죠? 너는 A와 B 중에 어느 것을 더 좋아하니 이렇게 물었는데 그래? 아니? 이럴 순 없죠. 하지만 여기에 지금 총 질문이 유형의 세 가지가 나왔다 치면 이 셋 중에서 2번 빼고 1번 Do you prefer? 미쳤네 이거 이거 지금 yes no 대답하는 건 어느 거에만 해당되는 거냐 여기에만 해당되는 거구나 Do you like pizza better than spaghetti? 라고 물어봤을 때는 Yes, I do 하면 피자가 더 좋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No, I don't 하면 스파게티가 더 좋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에는 이게 전체 다 얘기하는 줄 알았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1번 2번 이 형식에는 I prefer pizza I prefer spaghetti 이렇게 대답한다는 얘기고요 Do you like pizza better than spaghetti? 이렇게 하면 너는 스파게티보다 피자가 더 좋니? 라고 물어본 거기 때문에 여기는 Yes I like pizza better than spaghetti No I don't like pizza better than spaghetti 이렇게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겠죠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뭐가 있다?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을 고르시오 할 때 선호 묻고 답하기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운 이런 표현에서는 yes, no로 대답할 수 없지만 yes, no로 대답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어떤 유형의 문제에 대한 준비다?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을 고르세요 할 때 실수하지 않기 위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중요 표현 더하기 불고기, 비빔밥 둘 다 어디 속해? 그래서 뭐라고?
Which food do you prefer? 불고기 or 비빔밥? 근데 불고기 비빔밥은 여기에서 좀 더 좁혀갈 수도 있죠. 그쵸? 여기에다가 뭐도 넣을 수 있겠다. Which Korean food do you prefer? 불고기 or 비빔밥?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어느 한국 음식이 음식을 너는 더 좋아하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Do you prefer base? 만약에 자 Do you prefer baseball? 이라고 물었다. 그러면 여기에는 yes, no를 할 수가 있죠. 그쵸? 근데 do you prefer baseball or soccer? 라고 물었어. 그럼 이게 뜻이 뭐냐? 너는 베이스볼과 사커 둘 중에서 어느 걸 더 좋아하니? 라고 물은 거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절대로 yes, no로 답할 수 없다. 위에 것도 마찬가지고요. 예, yes, no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은 만약에 축구가 더 좋으면 뭐라 그런다? I prefer soccer. 이렇게 물어봐서 Do you prefer baseball or soccer? 라고 물었는데 I prefer soccer to baseball 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I prefer soccer to baseball. 나는 베이스볼보다 soccer를 더 좋아해. 그러면 I prefer soccer to baseball 하고 같은 표현은 뭐예요? I prefer soccer to baseball 하고 같은 표현은 I like soccer Okay. I prefer soccer to baseball. I like soccer better than baseball. 물론 better 대신에 more를 쓸 수도 있습니다. More. I like soccer more than baseball. Better than baseball. Prefer 지금 이거 선생님 왜 하고 있다? 무슨 의도로 이거 보여주고 있다? Prefer A to B. Like A better than B. 같은 표현이다라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yes, no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이 보입니다. 왜냐? Do you like? 넌 좋아하냐라고 일단 물어봤고요. 뭐를? 스파게티를. 어찌? Better than pizza. 피자보다 더 많이. 여기다 대고 no라 그랬어. 그렇죠? no 어쩌고 저쩌고 이랬어. Do you like spaghetti better than pizza? 이랬는데 no라 그랬으면 no라고 답한 사람은 어느 게 더 좋다는 얘기는 하는 거야. 넌 피자보다 스파게티 더 좋아하니? 라고 물어봤는데 노라고 했으니까 나는 뭐가 더 좋아? 피자가 좋아. 아니 나는 피자보다 스파게티를 더 좋아하진 않아. 피자가 더 좋아. 됐습니까? 그래서 자 요런 식으로 갔을 때 뭐 내용 파악하기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다음 대화를 보고 사실인 것과 아닌 것을 골라라. 뭐 누군가가 대답을 벌써 뭐죠. Do you like spaghetti better than A 하고 B 하고 대화하는데 Do you like spaghetti better than pizza? 이랬는데 No, I don't. 이랬어. 그럼 당연히 거기다 대고 또 대답을 한 B는 피자를 더 좋아한다 라고 한다. 스파게티보다 피자를 더 좋아한다가 맞는 얘기죠. 됐습니까? 이런 거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No, I like pizza better than spaghetti. 바로 나오고 있죠. 아니야. No, 뒤에 생략된 말은 No, I don't겠죠. No, I don't. 마침표하고 No, I don't 뒤에 생략된 말은 No, I don't like spaghetti better than pizza겠죠. No, I don't like spaghetti better than pizza. I like pizza better than spaghetti. Okay. 팝 퀴즈 풀어오시고요. 그 다음 recommend가 나올 예정입니다. 됐습니까? Okay. 그래서 방문할 만한 어떤 장소를 당신은 나에게 추천해 줄 수 있나요? 이럴 수 있겠죠. 당신은 추천해 줄 수 있나요? Could you recommend? 방문할 만한 장소, place to visit. 됐습니까? Could you recommend a good place to visit?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쓰이겠죠. 됐습니까? Okay. Could you 과거 능력 얘기하는 겁니까? 과거의 능력을 묻는 겁니까 이거? 아니죠. 그렇죠. Could you는 뭐 하는 표현이고 요청하는 표현이고 몇 종 세트
4종 세트. Can you recommend? Could you recommend? Will you recommend? Would you recommend? 더 안 해도 되지 이제 이거. 와우 단호하다. 그렇죠. 그동안 내가 하는 거 막 되게 듣기 싫어하는 모양이다. 오케이 오케이. 아 저거 아는데 왜 자꾸 얘기하나. 아 얘 이런 애들 있기 때문에 그러자. 이런 애들 미치겠다니까. 몇 번 해도 몰라. 오케이. 그래서 I would recommend ...뭐 할까? 됐습니까? I would recommend 뭐 만리장성 뭐 이런 거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뭐 영어로는 뭐 The Great Wall 하면 되겠죠. I would recommend The Great Wall. 만리장성은 추천하겠어.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뭐 You should go to, You should visit The Great Wall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Why don't you visit the 나야가라 The Great 뭐 이래도 되겠죠. 됐습니까? 아, Why don't you visit the 나야가라 The Great. 그 다음에 How about 알죠. How about visiting 해야 되는 거. How about visiting the 나야가라 아, 나야가라 The Great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The Great Fall까지 붙여야 되나? 가보고도 모르다 이 시키지 뭐. 오케이. 그래서 어? 잠깐만. 그렇죠. 자, 그래서 중요 표현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맞는 영화 하나 추천해 줄 수 있겠니? 라는 표현이 보이고요. Could you recommend a movie for me? 됐습니까? 쭉 읽고 지나갈 것 같아요. 특별히 설명 길게 할 거 없으면. Could you recommend a movie for me? 그 다음에 I would recommend Bohemian Rhapsody. 됐습니까? Bohemian Rhapsody라는 영화를 추천해 주시고. 뭐 Bohemian Rhapsody는 원래는 뭐 무비가 아니고 원래는 송이죠. 그쵸? 근데 그 송의 비하인드에 있는 이야기를 아주 재밌게 영화로 만들었죠. 아직 청소년 관람 불가니까 여러분들 못 봤겠네요. 그 다음에 You should try a kebab at the restaurant. 뭐 특별한 거 없죠. 여기에 만약에 it을 넣는다면 내가 땀 뻘뻘 흘리는 거야. 한번 먹어보는 거야. You should try eating a kebab at the restaurant. 뭐 the restaurant? At the restaurant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느낌 at이죠. How about watching this movie? It's touching.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였더라? It's 그래서 터치 만지다 말고 무슨 뜻이 있고 감동시키다 란 뜻이 있고 move 이동하다 란 뜻 말고 무슨 뜻도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moving movie를 보고 I was moved, I was touched, touching movie를 보고 I was touched. 오래간만에 또 안드로메다 갔다 우리 동원이. 됐습니까? 오케이. 특별한 거 없으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날 위한 영화 한 편 추천해 줄 수 있겠니? 오케이. 나는 보헤미안 랩소디를 추천하겠어. 오케이. 선생님이 왜 내가 한번 읽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시간을 주고 나서 읽는지 알아?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그 식당에서 케밥을 한번 먹어봐야만 돼. At the restaurant. Okay. 이 영화 보는 게 보는 것 어때? Watching this movie. 그것은 감동적이야. It's touching. I was touched. 인 건 다 아시죠? 됐습니까? 오케이. 대화문 빈칸 채우기 조금 들어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은 안 했어. 준비가 안 돼 있었네. 슝슝슝 왔다 왔다 내가 왔다. 이거 처음 만들 때 서울에서 나 찾아왔었는데. 어? 나한테 좀 도와달라고.
에이? 현실 좀 물어보면 어떡해. 진짜예요? 어? 진짜예요. 그래. 내가 뻥치겠냐? 블로그 해보면 그때 그, 이, 뭐야, 부사장이 나한테 보낸 메일도 있는데. 니들이 이런 능력자한테 배우고 있다. 아나? 모르지 뭐. 어쩌라고요, 쌤. 오케이. 어? 새 창으로 열었는데 왜 날라가냐, 너? 야. 안돼 갔다고? 야, 어디 갔어? 야이씨. 아, 내가 탭 복제하기를 눌렀는데, 눌러야 되는데, 새 창으로 열기를 눌렀구나. 멍창이. 헤이.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빈칸 채우면서 끊어있게 하면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할 일은 아무래도 여기는 광팬이 그래서 어떤 보이 남자 아이와 W 워먼 여자 성인에 대화합니다. 먼저 보이가 뭐라고 물어보네. 끝에 물음표니까 관계가 나오죠. 됐습니까? 그래서 보이가 뭐라 그래요? Do you have anything for dessert and May? 앤트 메이인 거 보니까 아 앤트 메리가 아니구나. 앤트 메이. 아 앤트 메이 스파이더맨인가? 스파이더맨 앤트 이름이 메이잖아. 선생님 재미없으니까 그만하세요. 예. Do you have anything for dessert, Aunt May? 라고 물어봤더니 Aunt May가 뭐라 그래요? Yes, Johnny. 어, 피터 파커 아니네. Yes, Johnny. Do you prefer pie or cake? 라고 했더니 Johnny가 뭐래요? I prefer cake. 그랬더니 Aunt May가 Okay, I have some chocolate cake. I'll get you some. 예, 당연하죠. 예, 맞아요, 맞아. Good. 자, 여기 일단 한꺼번에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 동시에 광팬이 칠할 녀석은 얘하고 얘. 됐습니까? Do you have anything for dessert and May? 오케이. 그리고 뭐 할 거냐? 지금은 May 이모고 뭐 숙모 뭐 후식으로서 뭐 있나요? 이렇게 묻고 있는데 여기다가 어떤 말을 덧붙일 거냐면 후식으로 맛있는 거 뭐 없어요?를 할 겁니다. 이거 왜 하는지는 다 눈치챘죠? 됐습니까? 후식으로 맛있는 건 뭐 없어요? 이런 얘기를 만들어 볼 거야. 그럼 이 문장 속에 뭔가를 집어 넣어야 되는데, 제대로 된 위치에 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any에 대한 얘기, some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yes, Johnny, do you prefer pie to cake가 아니고, do you prefer pie or cake죠? Do you prefer pie or cak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좋아하니 파이 아니면 케이크 중에서 어느 것을 좋아하니? Do you prefer pie or cake? 파이와 케이크 중에서 어느 걸 좋아하니? I prefer cake. 자, 여기서는 연결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연결해서 얘기한 일단 여기에 or 오는 거 정도는 틀리지 않으시겠죠, 설마. 가끔씩 문제 나오는데. 오케이. 자, 일단 첫 번째 궁금한 것, 요거하고 똑같은 표현, do you prefer pie or cake 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만약에 like를 써서 똑같은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될런지. 내 말 듣고 있니? 어? 나 참 어이가 없어. 내가 이걸 왜 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딴짓 하고 있어요. 이때 나는 어차피 뭐 선생님이 뭐, 생각해보라고 하거나 말거나 나는 어차피 안 하니까 딴 거 하란다 뭐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 뭐를 생각해 보셔야 되느냐. 자,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은 내용이 진행돼야 되는데 여기에 만약에 no가 있다 치자. no를 넣어서 똑같은 말이 진행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십시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에 오케이, okay, I have some chocolate cake. I'll get you some. 자, I'll get you some에는 1, 2, 3, 4, 5하고 싶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some 뒤에 뭐가 생략되었는가 라는 아주 간단한 질문. 됐습니까? 오케이. Okay. 자, 그래서 여기에 any는 일반적이야, 예외적이야? 일반적이죠. 그래서 권유하는 거 yes란 대답을 기대하는 겁니까?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겁니까?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고요. 그 다음에 do you have anything for dessert and may에다가 맛있는 어떤 것이란 뜻으로 delicious를 넣어서 읽어주세요. 그렇죠. Do you have anything delicious for dessert and may? 됐습니까? 맛있는 후식 뭐 없어요? 일때 뭐 주의? 어순주의? 됐습니까? Delicious anything 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Do you have anything delicious for dessert and may? 자, 그 다음에 Yes, Johnny. Do you prefer pie or cake? 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like를 쓰고 싶다면 뭐라 그런다? 자, 단계를 두 개로 나눴어. 여기 yes, yes나 no가 없는데 like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do you like 뭐냐? 만 쓰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Which do you like? 쉼표 pie or cake? Which do you like? Pie or cake? 또는 그냥 Do you like pie or cake? 그도 가능합니다. 여기 or가 있어야 하는 것만 주의해 주십시오. Which do you like pie or cake? Do you like pie or cake? Do you prefer pie or cake? Which do you prefer pie or cake? 방금 했던 거 전부 yes, no 필요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하는데 똑같은 내용이 진행되면서 여기에 no가 들어가고 싶으면 일단 질문은 뭐가 되겠고 Do you like pie better than cake가 돼야 되겠죠. 왜 이래야지 얘가 no가 되냐. 지금 do you like pie better than cake 했듯이 너는 케이크보다 파이를 더 좋아하니? 아니요. 저는 케이크가 더 좋아요.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됐습니까? Do you like pie better than cake? No, I prefer cake. 됐습니까? 자, 이렇게 근데 여기에 Do you prefer pie or cake?라고 물었기 때문에 여긴 절대로 yes, no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됐습니까? 그냥 I prefer cake 뒤에 생략된 말 I prefer cake to pie. Prefer A to B. 저는 케이크가 더 좋아요. To pie, pie보다. I prefer cake to pie. 그 다음에 some은 여기에 일단 첫 번째 물음표 없고 그 다음에 few, little, hardly, without 같은 내 안에 not없다도 없으니까 얘도 마찬가지 일반적으로 사용됐다. 그래서 여기에는 some이 오면 안 되고 여기에는 반대로 any가 오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I'll get you some은 이걸 해석해보면 내가 뭐 할 것이다? get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om,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이니까 사형식이고 사형식에서 사용된 get의 뜻은 A에게 B를 get A to do가 A에게 뭐뭐 하라고 시키다가 되는 거고요. get A to do, get A to do 말고 get A, B의 뜻은 I'll get you some의 뜻이 뭐겠어 지금. 그래서 get은 뭐하다 여기선 가져다 주다 란 뜻이죠. 자, 우리가 사라고 했으니까 얘를 이렇게 바꿀 줄도 알아야죠. 그래서 I'll get you some은 산데 얘를 3으로 바꾸면 I'll get some for you 라 했죠. I'll get some for you. 내가 너에게 좀 갖다 줄게. I'll get some for you. 그 some 뒤에는 너무나도 간단하게
이 말을 굳이 또 할 필요가 없었다. I'll get you some chocolate cake.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둘의 관계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예요? 얘가 이모고요. 여자는 이모고요. 남자는 그럼 뭐예요? 조니는 조카라 하죠, 이런 걸. 또 조카를 모른다 했는데. 됐습니까? 자니는 메이의 조카다. 맞는 얘기죠. 자리는 메이의 아들이다. 틀렸고요. 됐습니까? 뭐 손자다. 틀렸고요. 사촌이다. 틀렸습니다. 굳이 촌수를 따지면 몇 촌이다? 삼촌 관계다. 됐습니까? 눈이 뭐 또 휘둥그레져. 선생님 여잔데 어떻게 삼촌이에요? 촌수로 따지면 삼촌이라고. 됐습니까? 촌수로 삼촌인데 남자면 뭐라고 불러? 삼촌이라 부르고요. 촌수로 삼촌 관계인데 여자면 고모, 이모, 숙모라고 부르는 거죠. 됐습니까? 사촌이 다 틀렸고요. 엄마 다 틀렸고요. 할머니 다 틀렸고요. 고모나 이모나 숙모 중에 하나다. 촌수로 따지면 삼촌의 관계다. 관계가 삼촌이란 말이야.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니는 파이가 좋아? 케이크가 좋아? 케이크가 좋죠. 그래서 마침 케이크 중에서 어떤 종류 케이크가 있고 초콜릿 케이크가 있고 어? 그 다음에 조니가 갖다 먹을 거죠. 이모가 고모 이모 숙모가 갖다 준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대화가 끝나고 나서 누가 뭐 해요? 앤트 메이가 파이를 갖다 주겠죠? 그럼 자니가 미쳤나 우리 고모 이러겠죠? 됐습니까? 시컷 얘기했는데! 막 이러면서 파이를 갖다 줘! 막 이러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먼저 얘기하는 건 누구였더라? 자니였죠? 오케이. 그래서 자니가 뭐라 그래요? 당신은 가지고 있나요? 너 갖고 있어! 막 이러죠 이모 고모. Do you have what? Any dessert는 dessert인데 anything for dessert. And may? 하죠. 그랬더니 yes래요. 노래 yes no 할 수 있어? 였다 대고 없어? 할 수 있어? 없어? yes no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yes라고 간단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선호 묻기 나오죠. 너는 더 좋아하냐? 뭐와 뭐 중에서인데 or 들어가는 거 조심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yes Johnny do you prefer pie or cake? Do you prefer which do you prefer pie or cake? 여따 대고 yes no 하면 안 된다 그랬어. 됐습니까? Do you like pie? 했을 때는 no I don't yes I do 할 수 있는데 이건 안 된다고요. 의문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됐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런다? 뭐가 좋다? I prefer cake. 됐습니까? 그랬더니 뭐가 있다? 약간의 초콜릿 케이크가 있고 내가 좀 갖다 줄 거다. 오케이. I have some chocolate cake. I'll get you some. 뭐라고요? I'll get you some. 됐습니까? I'll get some for you. 뭐라고? I'll get some for you. 됐습니까? 오케이. 이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야 되겠니?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몇 살 잡을까? 그럼 어떻게 하면 할 건데? 어? 아! 알았다. 내가 어떻게 하면 얘가 할지 너 선생님 생각났다. 그렇죠. 하루를 48시간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치? 그 정도면 할 수 있겠지? 어? 아, 그치.